입산역에 안주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먼저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고요. 네, 공호진역의 양세종입니다. 공호진이라는 인물은 17살 때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기되는데요.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어떤 외적인 것들과 세상과 차단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어떠한 환경들로 인해서 어떠한 인물들로 인해서 서서히 점점 변해가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네. 보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네. 네. 그 저는 어떠한 이렇게 장르를 뭔가 이 장르는 이렇다, 이 장르는 이렇다, 저 장르는 저렇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작가님들께서 글을 써주셨을 때 어떠한 그 상황에 집중하고 그 인물에 집중하는 편이어서 서른이지만 17입니다 라는 드라마도 상황들 자체가 웃긴 코믹한 요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인물들이 코믹하게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독특한 인물들은 그렇게 연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상황에 집중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장르를 뭐 정해두고 이렇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렇게 연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좋겠습니다. 힐링 받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네. 제가 대본을 보면서 그냥 쑥쑥쑥쑥 보다가 어느새 4부까지 쑥 봤어요. 그러면서 네, 되게 힐링 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더 들었었냐면 그냥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래서 좀 여행도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대본을 보면서 되게 좀 털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폭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네, 그럴 제가 체력이 진짜 좋거든요. 저 한 5일 반까지 세봤는데도 끝도 없었는데요. 그 폭염이라는 게 사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피부에 와닿아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폭염에 대해서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진심이에요. 진짜 진심이에요. 진짜 진심이에요. 어저께 약간 휘청 이렇게 걸려가지고 진짜 진짜 진심이에요. 그래서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른이지만 17입니다를 많이 받아들고 네, 서른이지만 17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집에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